안녕하세요. 비행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병원에 있는 의사가 학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하진 않죠. 올해만 하면 한 학회가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개인 병원에 있으면 한국에서는 뭐 개인 병원 진료나 보지 무슨 학회를 하고 학회 다니고 왜 그런 거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미국에서 배워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제 선생님이신 닥터 윌슨은 처음에 개인병원 선생님이셨어요. 미국에서 개인병원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학회에 나가고 항상 이제 연구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걸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권하셔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학회에 제가 뭐 초록을 발표하고 이런 발표하러 가는 거는 처음에는 제가 나 하겠습니다라고 저손 드니까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여기 와서 수술을 한번 시연해 보세요. 혹은 카데바랩에서 이렇게 다른 의사들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혹은 지금 이제 팽창 임플란트나 혹은 성형학에 관련된 세션인데 그거에 좌장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언제 시작된지는 모르겠네. 이게 베이징 학회? 세계상학회 베이징 학회 때부터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하는 팽창 임플란트 분야 혹은 성형학 분야에 한 해에 이 수술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하는 의사가 그렇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0명이 안될 건가 그래요. 10명 되던가 10명 좀 넘던가. 그러니까 학회가 있을 때 강의나 이런 것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는 방식이 좀 많이 남다르거든요. 당연하지만 지금의 주류라고 할수 있는 거는 미국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진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제 수술 방법은 한국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진화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수술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러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저랑 비슷한 볼륨의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는 의사들은 학회 초청이나 강연이나 이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최소한 대여섯 번 이상씩 그렇게 받게 돼요. 학회 사실은 더 많이 나오고 뭐 교육기도 더 많이 나오라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일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너무 자주 나오라 그럼 제가 병원을 너무 많이 비워야 되니까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최근에 이제는 해외 학회 참석을 굉장히 자제했었는데, 물론 미국에 이제 학회 정도 가는 거였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해외 학회 참석이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으로는 아마 터키 이스탄불에 아마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러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 6월쯤에는 함부르크에 한번 갈것 같고, 막그 사이 언젠가 아시아 쪽에서 카데바랩 한번 주최할 것 같고, 연말쯤에 10월, 11월쯤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그 세계성악회 국소마취 관련된 그 세션에 좌장으로 한번 갈것 같고,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뭐 조금 더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아카데믹, 그러니까 학술 행사에 참석하려고 해요. 특히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아직 막 저희 선생님이신 닥터 윌슨처럼 다른 의사들을 수술을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는 스스로 제가 볼 때도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술하는 거는 뭐 스스로도 아, 이거는 그래, 내가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이 되면 알수 있거든요, 자기 수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는 수술을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만큼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형태상 제가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해외에 나가서 다른 의사들이 교육하는 일들을, 수술 방법 가르쳐 주는 일들을 좀더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술을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배워요. 제 수술 술기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혼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의 정체기가 당연히 오거든요, 술기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개선을 해나갈 수 있으려면은,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의사를 가르쳐 줘볼 때, 이렇게 탁, 이렇게 튀어, 눈이 탁 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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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을 가르쳐 줘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질문하는 그게 달라요. 포인트가 다르고 궁금해하는. 그때, 아,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아마 학술 활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